비 오는 날에 초당옥수수 뭐뭐 넣느냐 하면은 여기에 굴에다가 호박 썰고 감자 채치고 아삭이 고추 썰고 그래서 굴도 넣었어요. 그래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요. 위에다가는 초당옥수수 올해 초당옥수수를 많이 심었더니 초당옥수수를 위에 이렇게 깔고 부침개를 찐답니다. 노릇노릇. 이게 은근히 맛있어요. 여기 굴도 넣고 초당옥수수도 넣고 이렇게 해서 엄청도 맛있어. 아삭아삭하고 엄청도 맛있어요. 오늘도 큰 양푼에 하나까지 부칩니다. 비가 오는 날은 맛있게 이렇게 부침개 부쳐서 먹으면 맛있어요. 가끔 초당옥수수로다가 이렇게 해 먹으면 맛있습니다. 노릇노릇.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바오세민 농원에서 부침개를 부쳐 먹고 있습니다. 나만의 힐링입니다. 오늘 부침개는 한 30쪽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영상 끝! 맛있어요. 냉털이라고 그럴까요? 냉동실에 있는 통영굴 사다 놨던 거, 굴. 이게 통영굴이에요. 여기. 굴 넣고, 야채, 텃밭에서 나는 야채 썰어 넣고, 그리고 위에는 초당옥수수 이렇게 해놓고, 초당옥수수는 날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더 아삭아삭하고 맛있답니다. 아삭아삭하면서 생으로 먹는 것도 맛있지만 초당옥수수는 이렇게 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영상 끝. 2023년 7월 23일 오늘이 대서죠. 비가 오는 날에 부치면서 행복합니다. 영상 끝.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나눔의 부침개입니다.